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자, 소장님 오늘 얘기는 이 토착 외구 얘기 좀 하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토착 외구라고 붙였어요, 그냥. 응? 현재 네.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독립운동가들 흉상을 유권사관에서 철거한다. 네. 홍범도 항을 박근혜 때한 건데 해군함을 이름을 바꾸겠다. 응? 또 네. 국방부에 있는 흉상을 옮기겠다. 이 사람들 왜 네.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우선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의 네.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과거에는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신경을 쓰고. 네. 근데 지금은 친일파라고 나를 욕하는 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거의 그런 자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일파 소리 좀안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 지금은 그래 나 친일파다 어쩔 건데 나한테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고 빨갱이니까 네. 다 작살내겠다. 거의 그런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육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형상까지 철거하는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 이념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집단이잖아요. 이념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집단이요. 예. 네. 원래 이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념이죠. 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념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것이 뭐 우파의 이념이든 아니면 소위 사회주의 이념이든 간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고 행복이고 그걸 판단하는 주체도 국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북유럽처럼 복지국가 뭐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수용하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3인당 정권이 몇십 년씩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 결과가 좋아요. 행복 지수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죠. 그것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집단은 반대예요. 이념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보는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이념을 자기는 위해서 이념이 아니래, 실용이래. 하여튼 간에, 예. 그렇죠. 어쨌든 이념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해야 된다고 믿고, 심지어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보는 집단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몇 번씩 등장했던 광신 집단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념을 들이대면서 이거랑 뭐 달라? 이거 안 믿어? 그럼 죽어. 뭐 이렇게 했던 광신적인 종교 집단 혹은 광신적인 정치 집단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한국을 이런 흐름으로 광신적인 이념 대결의 흐름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사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얘기를 좀 하자면 해방 이전의 시절에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정희도 남로당으로 가잖아요. 그게 기회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대세였거든. 대세였죠. 일단 대세였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유행. 그렇죠. 예. 사회주의 안 하면 바보. 뭐 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인텔리도 아니야. 지식인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맞습니다. 넌 머리가 돌이냐? 네. 사회주의도 안 하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경향을 띠는 네.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는 그 당시까지는 사회주의가 우리한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적대할 이유가 없어요, 적대할 이유가.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 뭐, 일본 식민지 시절에 사회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소련이. 네. 그래서 적대할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친 적도 없고. 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배타시하거나 적대시할 아무런 이유가 네. 없었다. 오히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회주의 성향을 띈 것은 뭐 개인의 사리 사욕이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나라의 독립 그리고 또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경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쉽게 하면 동기가 애국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친일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친일파들은 사리사욕이죠. 아, 사리사욕이죠. 철저하게. 어. 자기들 영달만 챙기고 이성만 네. 챙긴 놈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윤석열 정권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다. 네. 왜 자기들은 사리사욕만 챙기는 친일파인데 그분들은 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애국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걸 무시하고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사람들을 다 파내겠다, 부관참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관참시입니다. 진짜 이거는. 맞습니다. 국힘당 의원 중에는 홍범도 장군 묘를 파내서 북으로 보내자고 얘기한 사람까지 나왔어요. 정말이요? 네네. 오늘 기사에 떴습니다. 이야, 진짜. 거의 다 미쳐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신분제, 봉건적 신분제도 있지 않습니까? 양반, 평민 이렇게 가르는. 그거는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사유주의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네. 신분제도 같은 거 주장하는 거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거 주장했던 한국의 학자, 뭐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네. 조선시대 전까지는 다 그걸 지지했죠. 네. 그럼 오늘의 기준에서 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 돼서 묘를 파내고 역사책에서 지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은 거의 그런 급이에요. 네. 오늘의 기준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소급해서 먼 과거의 역사까지 다 부정하면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부관참시하겠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진짜 목숨을 걸고서 죽어가면서 죽어갔습니다. 네. 옆에 동료 그 홍범도 장군의 부인도 고문 나가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들도 독립군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살아왔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100년 전에 네. 그 소비에트 군하고 소비에트 볼셰비키당하고 어쩔 수 없는 편업 협력적으로 같이 했다라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애국이었어요. 그거 안 하면 이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맞습니다. 지금 100년 뒤에 소환해왔고, 공산당이다, 네. 빨갱이다, 어? 네. 야, 흉상을 철거한다. 한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정도전도 공산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김구 네. 선생도, 박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편성할 때, 이 김원봉이라든가 사유주의 세력과 같이 하잖아요, 같이. 아, 그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사령관 김원봉. 아,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기본적으로 네. 좌파냐 우파냐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물론 갈등이 좀 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좌파 우파가 힘을 합쳐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강령도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좌파적이에요. 좌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 예, 아주 급진적이에요. 요즘 네.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해방 직후에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기 때문에. 네. 이승만조차 초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우호적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들어오면서 다 바뀐 거죠. 네. 갑자기 반공으로 돌아서고. 네. 좌파와 합작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막 빨갱이를 몰고 네. 이러면서 극악무도한 반공 광풍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임시정부를 자꾸 지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까지 지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우려고 그러죠.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렇지. 찾으려고 합니다. 건국절 얘기하면서. 아, 백선엽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승만에서 찾으려는 거죠. 이승만. 이승만한테서? 네. 왜 이승만에서 찾으려고 그러냐? 이승만이 아닌 독립운동가들은 좌우 합작을 통해서 국가 건설하는 쪽이에요. 네. 입장이. 아. 근데 이승만만 빨갱이 다 때려잡고 죽이고 북진통일, 무력통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 이승만이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겠죠. 뉴라이트도 그래서 이승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계속. 이승만 정부 때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친일파 정권이죠. 그 행정부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반민특위를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죽을 것 같으니까.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박사님 잘 네. 반공과 친일은 등식이었고 이 친일파 매국노들이 반공을 내세워서 해방 이후에 청산이 안 되고 이 기득권으로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 예. 다 인생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해방 직후에 살길이 없었어요. 살길이. 그래서 다 청산돼야 되는데 살길이 열린 거예요. 미군이 들어오고 미국이 방공을 표방하면서 이승만을 내세우자 거기 가서 다 달라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방공은 이 사람들한테 뭐냐 하면 살길이었던 겁니다. 구세주야, 구세주. 네, 구원의 동아줄이었어요. 그 이념이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달라붙어서 반공주의자가 된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반공은 이념을 선택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의 기초에서 이념을 선택해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친일파를 숨기기 위해서 이력을 자기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또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살아남 먹고 살려고 맞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반공을 내세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의 뿌리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소환시켰잖아요, 완전히. 네. 자기들이 친일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아, 맞아요. 예. 자기들이 친일행위를 하지 않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찬성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친일파고, 네. 친일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조심했는데, 이제 대놓고, 야, 우리는 그래도 반공이야. 친일은 좀 하면 어때? 반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욕하는 놈들은 다 가만 안 두고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정권이 취약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롭게 지평을 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사실은 예. 내용적으로는 취약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윤석열의 심리를 기준으로 보면 네. 약간 흥분 상태에서 망상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땐. 흥분 상태에서 망상기? 예. 네. 왜냐하면 뽕을 맞을 것 같잖아요. 미국에 가서. 아, 캠프 데이비드? 네. 8월 18일 날 미국에 가서 뽕 맞고 왔거든요. 야, 대통령 휴양지까지 가보고 말이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네. 8월 29일이면 어젠데요. 네.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 거기 갔죠. 맞아.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캠프 데이비드의 그 원칙과 정신이란 발표문서에,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 소리야? 이래 얘기합니다. 한미일 3국 공동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네. 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이 3국 동맹, 군사동맹이 예. 우리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네. 다소 쉽게 얘기하면 저 사실 립서비스라고 저는 봤는데요. 저게 네. 미국이 해준 게. 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아, 한미일 군사동맹 만들어서 이제 북을 치겠구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은 결국 무력통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체제통일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한미일 군사동맹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죠. 아닌데. 아닌데. 네, 그냥 립서비스라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발언을. 도발하는 거 아니야? 누구 사단장 하나 구워 삶아갖고 국지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저는 윤석열이 이승만의 꿈을 꾸는 사람이다. 네. 망상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윤석열 표현을 빌자면 이걸 싹쓸이하고 예. 일단 내부 정리하면서 예.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뭐 국제사회도 다 지지한다고 지금 이제 믿고 있으니까 예.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북을 쳐들어가서 무력 통일해서 통일 대통령에서 영구집권하겠다 거의 뭐 그런 망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미국과 할 것이다 자기를 지원해주고 있다 캠프 디를 가서 내가 화격 받았다. 어? 그렇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제훈련 때도 뭐 벙커도 들어가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휘소도. 예. 예. 그런 게 다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사실 그 정도까지 도와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럼요. 북과 행전쟁을 하면서 도와줄 생각 전혀 없거든요. 야, 중국만 잘 견제해. 너 돌격대. 그렇죠. 그거 그 정도 수준이거든, 지금. 그렇습니다. 국지전에서 죽어 나가서 총알 받고. 그 정도 수준이지.
뭐 북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면전을 벌이고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은 생각이 다른 거죠. 옛날처럼 이승만이 못다 이룬 북진 통일의 꿈을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단 반대 세력부터 척결해야 됩니다. 소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돼요. 그러네. 예. 그래서 8월 25일 날, 25일에 국민통합위원회 뭐 1주년 성과보고회 출범식 뭐 이런 데 가서 뭐라 그랬냐면,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영희 선생의 책을 언급하면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아, 뭐 그런 얘기하는데, 얘기 했어, 맞아요. 예, 근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런 새는 날 수가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의 날개가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잘 날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야. 윤석열이 왜한 왼쪽 겁니까? 날개를 자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친 건데요. 좌우의 날개가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면 잘못 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왼쪽 날개는 자르면 새는 죽지 않습니까? 쟨 거의 죽죠. 이제 죽어버리죠. 한쪽 날개가 꼬리를 날라다녀. 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고, 지금 왼쪽 날개 다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심각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헛된 망상을 가지고 뭐 북을 도발한다든가 전쟁을 유발한다든가 뭐 이럴 위험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 소장님,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승만도 나중에 한미 관계가 악화했잖아, 굉장히. 응? 굉장히 안 좋았고요. 맞습니다. 예, 박정희도 말기 가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4.19 혁명이라는 부마항쟁, 이걸 사실상 우연적 사건으로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도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지금 미국은 이용해 먹고 있지만,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네. 자꾸 오바오바하다 보면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면서 한미 관계가 악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사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미국도 전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쥐고 있고, 한국에 아주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고를 못 치게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이 이승만처럼 마탱이가 가가지고 막 개긴다, 그러면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단물 다 뽑고. 담을 다 뽑아 먹고. 일단 지금 말잘 들으니까 있을 때할거다 하고 시켜 먹을 거다 시켜 먹은 다음에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아 그럼 이제 너 꺼져. 다른 사람으로 바꿀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미중 관계라는 게그 너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순간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왔죠, 한반도 예, 정책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베트남에서도 바로 변심했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죽일 듯 하다 갑자기 수교하고, 글쎄 말입니다. 그런 짓을 잘하는 나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안에 빠진 것도 결국 중국 수교라든가, 맞아요. 베트남에서 미군 철군을 보면서 불신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심하게. 저놈들이 언제 우리를 또 변신할지 모른다. 그래서 핵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당해버린 거지,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은 사실요,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또, 미국에 맞서서 이렇게 덤빌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래요. 예, 권위주의 호격자이기 때문에, 힘 앞에서는 무한 복종하고 무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덤비고 뭐 개기고 이건 못 해요. 그 대신, 형님이 뒤에서 좀힘 실어주면, 완전히 그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망상에 빠져서 흥분해서 사고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긴 하죠. 지금의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그러한 어떤 미국봉 효과가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뽕 효과. 예, 가서 뽕 맞고 와가지고 나 어벤져스 팀이야. 형님하고 일본하고 어벤져스 팀 됐어 이번에. 짱 먹었어. 세계의 맨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기운 받아서 일사천리로 국내에서도 쓸어버리자 다.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장님, 그 지금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가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 다섯 분을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거. 맞습니다.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고, 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죠. 선전포고다. 예, 이제 앞으로 내말안 들으면 다 죽는다.
혹시 왼쪽 날개 쪽에 가 있으면 자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아... 거의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걸 보면요. 네.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맞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세력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거기 중에는 야당도 포함됐죠 당연히. 네. 국민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혹은 윤석열이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 힘으로 돌파하겠다고. 아... 그리고 그럴 만큼 지금 뽕도 있어요. 맞았어요 지금. 네. 예, 약간 도취 상태 있어요. 도취 상태. 예, 그러니까 무리한 짓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됩니다. 이 사람들의 총선 전략은 뭡니까? 백석사. 총선 전략 제일 좋은 1순위 총선 전략은 한반도 긴장 구조입니다. 제가 볼 때. 아...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총선 전까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총선 전략은 민주당 무력화죠. 네. 공안 통치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 겁을 주고 국민들한테 겁을 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네. 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든 아니면 무력화시키든 예. 총선에서 그 힘으로 승리해보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전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 총선에서 진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마 정계 개편 아주 강력하게 시도해서 성공시킬 겁니다. 즉 빼간다는 얘기죠. 의원들을 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예. 지금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의 폭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좋은 시절이 온다, 뭐 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는 전혀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걸 말릴 만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네.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네. 아마 윤석열 정권은 더한 짓도 앞으로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말 안 듣고 반대하는 사람을 모조리 네. 소위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서 네. 싸우려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